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예, 저는 그 알짜배기는 새벽에 터지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과 복. 이게 같은 말 같으면서 다른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레 성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많은 재산과 포로들을 끌고 간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훈련된 가군 318명을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저들을 물리쳐버리고 이제 모든 재산과 부녀자들과 그리고 롯의 가정까지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 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조카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카가 저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쫓아가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 찾아갖고 돌아왔는데, 그때 소돔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포로도 데려오고 다 재산도 찾아왔는데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고 그냥 재물은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리고 다 가졌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해. 왜냐? 내가 잘 되는 것이 네 덕으로 잘 됐다고,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치부하고 산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아니야, 난안 받아. 내 인생의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야. 네가 주는 거 아니다. 그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절하는 거죠. 다만 아브라함이 뭐냐? 전쟁에 나가서 쓴 경비만큼은 내놔라. 전쟁 경비는 받고 그리고 나가서 아무것도 갖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누굴 찾아가냐면 누구예요? 제사장. 살렘왕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을 매우 존경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축복을 받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종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뭐하여? 축복. 여러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축복은 누가 한 거죠? 멜기세덱이 한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복은 다른 거예요. 축복은 뭐냐?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저들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복 줄게,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줬을 때, 복을 빌어줬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욕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된 누군가가 나가 자꾸 복을 빌어주면 그게 복받을 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요 복받으면 안 돼요 그래. 그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사람 없으니까 그 정도 겸손한 거예요. 있어 보세요. 꼴값 떨어요. 그 사람 오죽 잘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 사람은 목사님 축복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아무개 집사 있잖아요. 어 있지. 그분은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크게 교회도 유익하고 목사님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가정은 아주 축복을 마음껏 해주세요. 교인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어? 축복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될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성경을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빈자야? 복을 빈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요, 이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고만장하고 할렐루야가 아니야, 내가 이래 봐도 이렇게 용사야 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굴 찾아간 거예요? 멜기세덱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11절을 누구 앞에 드렸어요? 11절을 누구 앞에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헌금을 누구 앞에 냈어요? 하나님 앞에 냈다고? 하나님이 보여요? 신약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사도들 앞에. 사도들 앞에 드렸어. 그 사도들이 그걸 나눴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인 베드로에게 거짓되게 드리다가 그래서 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누구는 더 가고 누구는 덜 가고 해서 헬라파 히브리파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주님이 그 저기 사도들이 뭐냐, 이거 우리 업무 분장하자, 사역을 분할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말이라 했던 거지 사실은 헌금은 사도들 앞에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아주 말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간여를 안 하지 원래는 목사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예. 이거 봐, 얼굴들이 이상해, 이상해. 하여튼 돈 얘기만 하면 영하 28도로 떨어져 그냥 완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질 않아 축복을 하게 하고 복을 주죠. 자, 보십시다. 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줘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자, 하나님은 축복을 줘, 복을 줘요. 복을 주잖아.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축복은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자식이 복받아.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자꾸 교인들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하, 나 여기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도 그게 사모함이 넘쳐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이같이,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뭐 해주길 원하고, 너를 하나님은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길 원한다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식사하기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세상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성직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성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우가 복을 저기 그대로 응답받아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도 죄송해요. 우리 한 목사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한국에서 별로 빌빌대진 않거든. 제 아우도 빌빌대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전국구요. 전국구. 뭐냐? 세계구요. 그러면 세계구.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어디든지 가.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아예 방송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게. 그게 부모님이 축복해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이래요. 시골에 우리가 없이 살 때인데도 시골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그럼 닭이 알을 하면 그걸 모아놨다가 10개를 묶어서 날들어 꼭 목사님네 갖다 드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고 오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심리 4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축복기도 받고 오라면 제가 이래요.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 드리고 오세요. 아니 이걸 걷고 거기를 내가 한 시간을 걸어가야 되냐 이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네가 복받아야 돼. 가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와. 그러면은 가야지. 안 가면 어머니가 밥을 안 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아동학대죄야. 그래도 그때는 가야 돼. 그런데 그걸 들고 가요.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머니가 드시래요. 어머니가 목사님 잡수시래요. 그리고 갖다 주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고 고맙다고 그래라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간 게 열받잖아요.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이 최은동 목사님이야.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근데 엄마가요 축복기도 받고 오래요. 그러면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축복기도 안 하면 목사가 아니지. 일로 와라. 그러고 나서 막 머리를 이렇게 비벼. 주여 하나님 복을 주시오. 그때부터 내가 머리가 뜨거운 불을 받았어. 예.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복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집안이 이 아주 그 목사 집안으로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우리 저희 장모님을 제가 딱 한 번 뵀거든요. 장모님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언제 봤느냐면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합장한다고 무덤을 열어서 해골로 처음 뵀어요. 해골로. 근데 해골 봤는데 이가요 제 아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살 입혀놓으면 우리 장모가 내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 두골이요. 근데 그 살아계실 때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목사님들 어려운 집들 목사님들에게 딱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하셨어. 거기다 우리 장인어른은 또 한국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국 무대 다니고 있어서 경제력이 좀 있었나 봐. 목사님들을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 목사님 장모한테 이렇게 얻어먹었다 이렇게 살았다. 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얻어먹었다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 복을 누가 다 받느냐? 제 아내가 다 받아요. 하여튼 뭐든지 다 교회 재정 저 뭐 월급 생활비고 뭐고 다 우리 집사람한테 직방으로 쏴버려.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와. 그래가지고 좀 돈 좀 줘봐. 그러면은 한번 쓱 눈을 흘겨보고 그러면 나는 깨갱거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당신은 돈을 써도 아무 허락 안 받고 쓰고 나는 왜 달라고 그러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지. 참 그래서 남자는 불쌍하다. 그리고 또 노년에 잘못하면 그렇게 또 할머니들이 때린다네. 그래서 매 안 맞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지금부터 주실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냥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제 아내의 동료들, 우리 집사람 동료들, 친구들, 사모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쭉 만나보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어머니가 복 받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본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일을 해야 다 누군가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삭이 누굴 축복하려고 그러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그렇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런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아니, 자기 아들 복 주는데 무슨 별미를 만들어 와? 근데 이 복 받는 비결은 별미를 드려야 돼. 노숙자가 왜 노숙자인지 알아? 줄 줄 몰라. 받아만 먹지.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센터가 있거든요. 그 노숙인 센터는 뭘 하냐면은 절대 그대로 이렇게 뭘 주는 게 아니야. 이들이 어떻게든 재활해서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돕고 살게 해요. 이분들이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많이 갖다 주냐면 사발면, 컵라면 이런 것들을 산더미 같이 갖다 줘요.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쌀 같은 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자기들은 밥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다 보내. 여러분, 우리 동네가 놀라운 건 노숙인한테 얻어먹는 동네라는 거.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 노숙인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현식 목사님인데, 우현식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노숙인들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과로로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급히 갔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노숙인들이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야, 하나님은 놀라워요. 노숙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얻잖아요. 케이크나 빵 같은 거 있잖아. 다 그 목사님 갖다 드려. 노숙인을 섬기러 갔다가 노숙인이 목사님을 섬겨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많으니까 노숙인들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다 가서 얻어와요. 그 이게 많으니까 목사님을 드려. 그 목사님께 너무 많이 남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요. 제가 이래봐도 노숙인한테 얻어먹는 목사님한테 얻어먹는 목사예요. 근데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작년 1월 달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노숙인이 노숙인을 돕는 곳. 자기들이 돈 벌잖아요. 거기 갖다 돕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재활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들도 자꾸 남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면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또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죠. 여러분,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리브가가 보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면 저 에서가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때 마침 또 이삭이 백내장이 심했던 것 같아.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야, 여자의 잔머리는 창세 이래로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엄마 나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 매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져보면 다 들통나. 축복받으러 갔다 저주받을 거야. 아니, 저주는 엄마가 책임질게. 넌 가. 그래서 엄마가 별미를 만들고 엄마가 다 변장을 해줬어. 딱 가가지고, 어떻게 너 고기를 그렇게 빨리 잡았냐? 또 이삭이 말도 잘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줬지요. 어디냐, 일로 와봐.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그 아버지 하는 말.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뚱이는 에서로다. 그리고 나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해줍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어요.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떨었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와서 축복받고 간 사람은 누구냐? 무슨 소리야 아버지, 내가 아닌데. 야곱이구나. 그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버지 복을 빌어줄게, 이거 하나요? 또 빌어주면 되지. 아니, 장자가 받을 복은 그거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기도를 받은 장자의 복을 에서가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죠. 그렇죠?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목사님 저렇게 애쓰는 건 저들을 시시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시간 있을 때마다 아이를 놓고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어? 애가 너, 뭐, 엄마 나 이 다음에 이거 될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얘는 꼭 지혜비 닮아서 주둥이만 달 살았다, 이거는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애가 지가 예언한다니까. 엄마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면, 그래 넌 그리고도 나 뭐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니 가진 게 할 수 있겠냐 이래. 여기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니 가진 게 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에게 막 원망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막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자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얍복강 나루토에서 죽느냐 사느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 천사에게 뭐라는 거 아니? 난 날 새서 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 하면서 좀 띄워주세요. 너무 빨리 축복을 지우지 말고. 예.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는 거 아니? 이 야곱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당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이래가지고 막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막 머리를 뒤밀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뭐 이렇게 꼭 그래야만 복 받나? 아니 그러지 않아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니까요. 자, 창세기 32장 29절에 시작.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짜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가 됐다? 축복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국엔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형이 죽으려고 왔는데 딱 나중에 야곱을 만났어. 만나는 순간에 야곱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 희한하죠. 여기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쪽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가 돼. 예? 그래가지고 막 우니까 야곱이 얼마나 뭐 여러분 닮아서 말을 잘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은 말이 아니야. 형님의 용서해주는 얼굴이 거짓과 위선이 아닌 거예요.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아우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우는데 진짜 그 용서하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오늘 축복기도 받고 가잖아.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이 천사로 보여.
여기서 축복받았는데 변화는 저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왜 축복하잖아? 일하는 저쪽에서 우리 남편을 골탕 먹으려고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도 축복을 해야지.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막 못된 짓을 하도 막 자녀 때문에 원망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자꾸 축복을 해줘 자식을.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꾸 축복 기도를 받으면 축복은 여기서 받았는데 변화는 자식들에게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한 매월마다 어떻게 하는지 매월마다 제 아내도 와 있지만 매월마다 제가 제일 앞에다가 제 아내를 축복해요. 헌금을 딱 써서 매월 첫째 주마다 아들 제 아내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다른,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복이 다르잖아요. 다 주시는 복이 다르고 만남의 길이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절대 헌금은 한 봉투에다 하는 게 아니야. 다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따로 주는 게, 그러니까 대개 한 봉투에다 둘이 뭉실하게 다 복 주셔서, 이런 사람은 대개 이런 분이죠. 밥은, 밥은 아빠나 엄마가 대표로 먹고 나머지는 그냥 먹은 걸로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같은 대학을 다녀도 학비가 다 따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 너 대표로 너만 받으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만남의 길이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달라요? 여기는 같은가 보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은 따로 해보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축복해요. 며느리를 축복해요. 그리고 딸을 축복하고 사위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손주들을 축복하고 맨 끝에 가서 내가 나를 축복해.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 여자분들도 집에서 아무도 없다고 밥을 혼자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 예쁜 그릇에다가 아무개 너는 참 하나밖에 없어. 넌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아멘. 그리고 이쁜 그릇에다 먹어야지. 그냥 그걸 소채 끌어안고, 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김치를 통째로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와. 그 누가 봐도 귀신도 왔다 경기하고 가. 그건요.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그 결혼하기 전에 아빠 잘하는 거 밥 좀 해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김치 볶음밥 같은 거 해주잖아요. 다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 아무렇게나 다 해주질 않아요. 싹 볶아가지고 예쁜 그릇에다 그걸 넣어. 딱 넣어가지고 큰 접시에다가 딱 이렇게 쏟아. 그럼 모양이 예뻐. 예쁘고 그리고 거기다 계란 차 후라이 해서 놓고 데코레이션을 제가 해요. 딱 해놓고 주면 우리 애들이 그래. 와 아빠 이렇게 멋있겠어? 너희들이 예쁘잖아. 너희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축복을 해. 그러니까 지들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이가 용감한 엄마들은 아예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볶아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딱 갖다 놓고 퍼먹어 이런다고요. 여기도 그런 사람 두 명 앉아있잖아 지금. 여러분 내가 나를 대접 안 하고 또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모든 사람의 복을 빌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스테플로 딱 찍어요. 매월마다 스테플로 딱 찍고 그게 없으면 클립으로, 클립이 없으면 옷핀으로 이렇게 묶어서 꼭 드려요. 에? 에.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가족 헌금을 하라고. 이거 봐, 헌금 얘기하면 얼굴이 나 오늘 괜히 온 표정이다. 근데 진짜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딱 스테플로 찍고 그렇게 가지고 딱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놀지 말고. 에. 이거 봐, 헌금 얘기. 아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수금으로 가겠어? 응. 그거 안 가요. 이런 복이 있다는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허라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뭐 자기 자식 축복을 그냥 갖다 축복하면 되지 왜 별미를 만들어 오냐고. 축복은 드리고 받는 거야. 드리고 받는 거지
그냥 뭐 당연한 거다 이거 안 돼요. 그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따라합시다. 창대하고 번영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창대하고 번영할지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다 창대하더라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딱 서니까 영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대국이 되도록 창대해지더라고요. 그 영국에 그 사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게 미국 아메리카로 건너오니까 미국이 창대해지더라고요. 뭐 경험을 해봤어 아멘을 하지. 우리 집도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주님 뜻 안에 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도록 자꾸 아이들의 우리 아이가 창대하게 하소서, 번영하게 하소서, 크게 되게 하소서, 세계를 품게 하소서. 할렐루야. 더군다나 은혜 한인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기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둥되게. 근데 저는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유심히 봐요.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에 집회를 가서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시카고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가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트리니티 교회예요. 그 트리니티 교회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흑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 깨우고 그 사회 정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역을 섬기고 영이 살아나니까 그 트리니티가 우범 지역이었던 그 트리니티 교회 지역이 굉장히 우범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성도들의 영을 깨우니까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반면에 시카고 그 앞에 DL 무디 목사님의 그 기념 예배당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문이 다 잠겨 있어. 근데 그 지역은 우범 지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이 산 지역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LA에 오면 바로 이 지역에 플러튼 지역 이 지역에 보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여기 이쪽에 많더라고. 그렇죠? 특별히 은혜 한인 교회. 그렇죠? 뭐 여기 가보니까 뭐 감사교회 또 감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은 여기가 여기가 원래 그런 데가 아니었잖아. 근데 되게 여기가 발전하더라고. 좀 아멘 좀 하려면 제대로 해요.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입신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창대하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대해져야 되는 것이지 이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보세요. 압살롬이라는 자가 구태태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도벨 장군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자기의 물론 친엄만 아니지만 폭군이 돼서 성폭행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목적이 잘못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창대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번영이 이루어져야지 자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에 성공했을 때 또는 그가 번성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가 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느냐, 왜 여러분의 자손이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세우기 위해서 크게 번영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농사를 지고 뭘 해도 목적이 뭐냐면 나눔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번영한 목적이 나누기 위해서요. 성경에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게 이제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폐하법이라는 거예요. 구제법. 구제법인데 내가 농사를 지게 되면 농사 진 곳에 한 모퉁이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그네와 고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때는 여자들이 직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가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남자가 없으면 다 과부고 고아가 같이 가는 게 이게 그 엄마와 아들만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집. 이걸 고아와 과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면 꼭 과부와 고아를 얘기해서 지금 혹은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오히려 능력이 많은 시대잖아요. 지금은 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시대예요. 뭐냐면 몸으로 오는 시대가 아니라 뇌로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일자리가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여성들이 더 권력이 세요. 그 여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자들이 저 요즘에 딸 나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여기 보십시다. 고아 과부를 남겨둬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준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떠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니라. 항상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게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게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금전표가 이게 비슷한 게 우리 교회는 이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금년에 우리는 그런 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있어 마을이 세워졌는데 마을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아요. 우리 성탄절날 우리가 시장 안에서 뭘 했냐면 우리 교인들 한 달 동안 장 못 보게 했어. 우리 교회 앞에가 신당동 유명한 왕십리 중앙시장이잖아요. 그 시장 안에 거기서 우리가 플래시몹으로 하고 그날은 우리 교인들 전체 애들까지 다 들어가서 장 보는 날. 장 보는 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시장 안에 음향시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거기 다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날 다 장 보는 날이니까 하고 이게 우리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인회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물건 준비 잘 해놔라. 우린 장 보러 간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냉장고 다 비웠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오는 거예요. 내가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장한테 당신 말이야, 어? 표만 웃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이 상인들 어려운 사람들 장사 안 되는 사람들 돕기위해서 하니까 다 나와라. 가지고 이제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 다 오게 하고 그 내가 뭐냐면 선거 때마다 그 운동하는 그 당원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하고 이런 걸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제 이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욕하는 거예요. 물건 안 사준다고. 근데 예수마을교회는 완전히 빛과 소금이 됐어. 시장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끝나고 오면서 날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으로 끝내지 말아주세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종종 해주세요. 아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조건 있죠. 상인회가 교회를 와야지. 그래서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교회가 우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으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에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원을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은 들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갖고 들어가라는 거죠. 자, 여기 구제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제는 창고에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 현장에 가서 내가 걷어먹는 거더라고요. 이게 폐하법이요. 걷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 나도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와서 이렇게 거린들이 와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면 조금 주면 내가 거진지 알아요. 그래, 거진데도.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좋아,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밥 한 끼 그 돈 줄 테니까 교회 마당 청소하고 가. 왜냐하면 거저 먹으면 거지요. 일하고 먹으면 노동의 대가고. 해라. 나는 진짜 거지들이요.
안 해. 안 받고 만다, 씨. 그리고 그냥 가. 그냥 한 번만 청소만 해도 되는데, 그 뭐 긴 것도 아닌데, 요즘에 우리는 뭐냐면 노인들 그렇게 집집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반찬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하니까 그분들 이제 이렇게 한 번 갔다 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줘요. 그냥 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노인들이 완전히 우리 교회 그냥 로비는 노인들이요. 왜냐하면 이제 심부름 가려고. 그 일을 하고 뭔가 대가를 받게 해야지 그냥 주면 안 돼.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으시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번영하세요. 애들한테 축복할 때 나누기 위해서 번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다. 그렇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야. 우리 나는 나를 위해서는. 근데 왜 부자 되려고 하느냐?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돈은 쓴 것만 내 거기 때문에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려고 아우성 칠 거 없어. 그냥 써.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행복하기를 위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이 뭐냐 할 때 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해야죠. 그렇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인기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주시는 게 행복이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화목한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 싸놓고 다투는 것보다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 갖고도 하악 웃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첫째는 뭘 축복하라고? 창대하게 하소서, 번영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뭘 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가서는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해라. 우리 아이가 선한 아이, 좋은 아이,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선한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아내가 선한 사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 참 얼굴은 예쁘고 몸도 야들야들하고 예쁜데 그렇게 성격이 신경질적이고 막 입에서 독사같이 그냥 입에 악담을 막 퍼붓는 사람 있어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가 너무 젠틀해 보이고 신사로 보이는데 다 뻔히 아는 걸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 이런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행동도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면 얼굴도 아름다워져. 그래서 얼굴이요, 얼굴. 얼, 굴이 뭐예요? 꼴이요, 꼴, 모양. 그게 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신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움이 꽉 차잖아? 얼굴이 증오하는 모습에 혈기가 꽉 차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요. 사랑. 잘 들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에? 여러분 좋아해, 사랑해? 꽃을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 꽃을 좋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얘기할게.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결혼해도 자꾸 깨지는 이유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면요, 꽃을 꺾어가요. 자기가 보기 좋고 집에다 하려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갖고요. 내가 꽃을 참 이쁘게 갖고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야 돼. 여보 나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 사랑해 한다고? 내가 보기엔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내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다시 여러분 교회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희생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사랑해? 좋아해?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 가면 좋아한다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안 한다면 좋아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요즘 애들이 좋은 것과 사랑하는 걸 구별을 못하니까 나에게 행복을 안 준다고 해서 B선생이 들어갔고 못 살아 못 살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왜 결혼하느냐?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래서 나보기 엮고 김소울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희생하겠소. 여러분 세계를 영혼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을 써서 선교비를 내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해야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제발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좋아해? 사랑해? 진짜요? 그 뭘 해드리는 게 있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 솔직히 내가 우리 목사님 좋아해? 사랑해? 뭐 해드렸는데? 저봐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는 것. 우리 목장에 가서 우리 저기 가정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번에 그 뭐냐 그룹장들도 다 있고 장로님들도 있을 때 뭐느냐? 내가 사랑해서 정말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름답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 업적이 뭐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 뭐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다. 여러분도 유익을 주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 이제 빨리 끝내야지.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라고 해도 자기는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 봐.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11조를 드렸죠? 11조가 뭐냐?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따라합시다. 11조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학계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죠? 은금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해요? 자 성경의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누구 것이다? 이 땅도 거기에 모든 충만한 것도 전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성경 말씀에 시편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만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죽으면 놓고 가야 돼.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시고 한국에 설악산을 갔지요. 설악산 가서 너무 산이 좋아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이거 내 거요. 그랬더니 다 믿는다고. 다 믿어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 올려고 사셨어요? 예 샀어요. 샀는데 내 건데 사놓고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랬더니 왜 이거 안 줬더라고. 어차피 그 땅에 있는 거 내 건데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께 내 거지. 그러니까 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세요. 거기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렇죠? 산의 새들과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림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뿐인지 아세요? 시편 95편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외적 신앙의 고백이 십일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와서 왜 십일조를 넣었어요? 이때는 율법 시대도 아니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세대도 아니잖아. 그런데 족장 시대 때 십일조를 드렸잖아. 이게 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일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월급을 제 아내한테 주는 게 정상이요 남의 여자에게 주는 게 정상이요? 허허. 여러분 내 내 월급을 아내한테 줘야 정상이야 남의 여자에게 줘야 정상이야? 예? 남의 여자에게 주면 어떻게 돼? 끝난 거요. 끝난 거요. 그거는 맞아요? 자,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게 정상이요. 남이 가져가게 하는 게 정상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고요? 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외적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십일조요. 근데 어떻게 십일조를 안 드리냐는 거지. 난 그게 놀라운 거야. 어떤 분은 이래요. 요즘에 그 SNS로 많이 뛰어나가지고 십일조는 율법적인 거고 구약적인 거다. 신약에 와서 십일조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 다음에 사도시대에 십일조 얘기 나온 적이 있냐? 성경 어디를 봐라. 십일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민감한 게 돈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로다 응답이로다 그런다고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말이 맞긴 맞아. 근데 꼭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 신약의 십일조 지금 요즘에 기독교 안티 그룹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서 수백 명을 놓고 기독교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십일조 뭐 이런 거 갖고 막 한다고요. 근데 잘 들으세요. 신약의 사도시대 이후에 십일조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십일조면 안 돼요. 사도시대로 가면 절대 십일조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왜 십일조 얘기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시대 때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 십일조 드리는 게 아니라 몽땅 드렸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 드리고 급살마저 죽었어. 그것도 부족해서 생명을 드리는 게 사도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여? 신천지 같은데 십일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산 다 뺏어가죠. 집 나오라고 그러죠.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따라가고 싶거들랑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예언하는데 몽땅 재산을 갖고 오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십일조를 안 하겠다면 사도시대를 따라가겠다면 신약시대로 가겠다면 몽땅이야. 몽땅.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십일조인 거야. 근데 여러분 십일조를 안 드리잖아. 그거는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일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제사장 알리아십이 느헤미야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자 제사장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십일조 방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자기의 친척이 되는 도비아에게 그 방을 다 내줘버려가지고 십일조 방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사역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밭으로 나가버려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느헤미야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했어?
자기 밭으로 갔다는 일터로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야. 내가 모든 민장들을, 뭐냐면 이거 우두머리 지도자가 민장이야. 민장, 우두머리. 그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뭐라고 그랬죠? 어짜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를 안 드리면 교회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문 닫고 싶으면 십일조 안 하면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는다 하면 십일조 해야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10의 9는 내가 관리하는 것 청직이고 그건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니까 여러분 온전히 11조 해야 돼요. 근데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은 교회 중직자도 11조를 안 한다는 거야. 왜? 교회가 무너지는데. 다시 읽어봐요. 아유, 돈 얘기하니까 괜히 심각해지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 꾸짖으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 느헤미야가 가서 너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들어와. 교회 섬겨.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제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어디에? 곳간에 드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자리. 지금 한국도요. 신학교가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나사렛 대학 총장님이 절 찾아와서 이런 얘기해. 우리 신학교 30명 뽑는데 3명 왔대. 지금 신학교마다 한국이 다 문 닫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신방 전도사님들 이렇게 많이 하던 신학교, 일반 신학교가 다 문 닫아서요. 다 문 닫아서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비가 이제는 한국의 그 뭐죠? 그 알바비보다도 적어. 우리 교회 전도사를 뽑는데 오자마자 걔들이 그래. 얼마 줘요? 그래. 야 인마 목회 배우러 왔지 돈 받으러 왔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알아서 줄 테니까 해. 그때 아예 그만둘래요. 그리고 자기는 3일만 알바하면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가버리네. 부목사들을 모집하면 부목사들은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도사는 하나도 안 와. 놀라운 일이 생겨.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는 움켜지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십일조를 해가지고 정상적 대우를 해야 돼. 계속 읽어볼게. 아버지, 내가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엘을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와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버금이라는 건 차기 지도자야. 차기 지도자.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 지금 느헤미야가 헌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뭐냐?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달라. 그러니까 11조가 없어지면 교회가 문 닫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선한 일 11조가 없어지지 않게 달라.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재물의 재물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다 같이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고 그랬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20절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보세요,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 뭘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다음에 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면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축복하는데 모든 삶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두지 않으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고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이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전쟁과 나 안 받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첫째, 물질의 복을 받아. 무슨 복을 받아?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 잘 들어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에? 물질 잘못 쓰면요, 물질에는, 돈에는요, 날개가 있다 그랬어. 돈에는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려.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잡아. 성경에 잠언 2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재물은 날개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여러분이 돈 좀 벌었다고 꼴값 떨고 비등비등 대봐. 반드시 돈은 날아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 물질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잖아. 이 돈이 김 집사님 내서 날아와가지고 박 집사 내로 가는 거야. 어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번영을 주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왜 선하고 아름답게 하냐는 거예요. 왜 복을 주느냐. 여러분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근데 그 목적이 잘못돼서 나를 위한 번영, 나를 위한 아름다움, 나를 위한 행복이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있다가 안 되겠네. 은혜 한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네. 안 쓰면. 그러니까 그 재물이 딱 독수리 날개를 딱 피더니 착 날라서 서울 신당동으로 온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열방의 재물이 날라서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왔으면 좋을까? 그렇지. 은혜 한인 교회로 이 날개짓에 큰 날개를 해가지고 황금 보석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아, 나는 나만 지금 흥분돼서 난리지.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인데 나도 빨리 끝내고는 싶은데 안 끝나지는데 어떡해. 복을 받으려면 할 수 없어. 복을 받으려면 오늘 그런 시간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물질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러니까 축복을 가족들로 해요. 예? 자녀는 부모 축복하세요. 우리 그 셀 리더, 가정교회 리더들은 자꾸 가정 식구 축복해야 돼.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요. 예? 오늘 저녁에 축복의 예물 드려. 다 그냥 그 스테플로 찍어가지고 가족 쫙 드려요. 안 한다고 내가 수금으로 안 갈 거니까 시험은 들지 마. 예, 오늘은 내가 이번에 주제에 맞는 설교가 오늘이거든. 결론은 오늘 나거든. 오늘 결론 나거든. 아브라함에게는 건강의 복을 줬어. 아브라함 뭐 무슨 복을 줬다고요? 건강.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 또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서 나중에 죽었다. 우시아 왕도 나병. 역기하 2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거기 재밌는 말 나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냈어. 누구한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병으로 쳐버려.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걸렸다가 그냥 우시아 왕이 갔어. 여러분, 성경에 병든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아사 왕은 무슨 병이 걸렸지?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면 팔에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나온 노래가 아리랑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병든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도 병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렇죠? 이게 건강해 보기야. 아브라함은 사라 할머니 죽고 나서 세장가 가서 애를 더 많이 낳았어. 사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와, 건강. 여러분 이복을 받아 오늘 싹 건강해야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건강. 어저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따라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딱 내 세포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이제 병이 다 떠나갔어. 막 이게 옮겨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입으로 산을 옮겨버려야 돼. 목사님 어저께 뭐 이렇게 손 만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냥 아픈데요. 걱정하지 마. 계속 아플 거야. 왜냐하면 산을 여기다 쏟아놨으니까. 난 계속 아파, 계속 아파. 아니야, 낫다. 아프면 에이 이거 아픈 건 네가 나 시험하려고 그러지 낫세. 그리고 다녀봐. 그러면 낫는 거지. 이 산을 명하여 받아 옮겨져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아서 이삭을 얻었고요. 그렇죠? 자손의 복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가문의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크게 네 가지 복을 받았더라고. 따라해보세요. 재물의 복, 두 번째는 건강의 복, 세 번째는 자식의 복. 자식의 복. 오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가문의 복. 영적 가문을 이어간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부터 축복을 하고 복을 받자.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인데 어떤 자에게 복을 줘? 축복을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축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못 사는 사람들만 축복 받을 짓을 하게 해. 난요 꼭 그럽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뭘 밥 사라 그래. 목사님 돈 없어요.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사는 거 알아. 그러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복을 줘. 성경에 엘리야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 걸 뺏어 먹어. 도와줘도 현찮은 판에 어쩌기 그걸 뺏어 먹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 가정에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떨어졌지 않았냐. 양식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은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우리 교인이 못 산다 그러면 가져와. 이런 날강도가 어딨냐. 그래도 난 가져오게. 내가 이 성경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하는 선물은 뭐 좋은 거 해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지질이 못 사는 분이 있어요. 이영순 집사라고. 이분이 내가 명절 때 내가 여기 명절에 설날에 여기 와 있는 게 내가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딱 교회 버티고 대목을 봐야 되거든. 응? 딱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난 가져오라 그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오라고 그랬지. 내가 우리 지금 명절인데 안 와? 부모는 찾아가는데 목사한테는 하나 가져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형편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 내가 집사님 내 형편이 없는 것도 알아. 근데 뭐든지 들고 와. 근데 우리 교인이 감사하게 그 교인이 왔어. 왔는데 이렇게 들고 못 내놓고 울고 있어.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아 내가 없는 거 알아. 뭐요? 그럼 왔더니 된장 싸갖고 왔어. 너무 없으니까 청국장을 싸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왔는데 내가 그랬어. 나는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안 먹어봤어요. 경기도 사람이라 충청도의 청국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꼭 그 냄새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는데 야, 집사님 나 이거 좋아해. 너무 좋아해. 고마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나 이거 눈물을 흘렸다니까. 목사가 뭐라고 그런 거 하나. 그래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마다 그걸 들고 오잖아요. 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 기도해줘서 하나 이 가정 복 좀 달라고 청국장 얻어먹고 억수로 기도를 했어요. 억수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갈 때 갈비에 한 짝 선물 들어온 거 사과 한 박스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엄청 많이 갖고 갔어. 그리고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설날이 예배 끝나고 와서 뭐 먹자 했더니 집에 없대. 우리는 지역을 섬기다 보니까 선물 들어온 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뭐 있냐 했더니 청국장 하나 있대. 그걸 끓여 먹는데 야 나는 정말 인상 깊게 남는 게 지금도 나는 그 사랑을 못 잊어. 이게 사랑인 거야. 자기가 한숨스러운데도 그 된장 하나 나눠 먹겠다고 목사님한테 들고 오는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을 해주니까 지금은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뺏어 먹어.
없다 자랑하냐?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천 원짜리 대접하면 천 원짜리 인생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최대한 대접해봐.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도 와도 우리 교회 부흥 강사 오잖아. 나는 최고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한 번은요 저기 도곡산 기도소에서 집회하다가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 기도할 때 보니까 막 눈물 흘려가며 교회 좀 부흥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낮 집회 끝 하다가 말고 또 나도 속없이 오늘 여기 교육자님들 네 분 오셨으면 다 오세요.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딱 나오라고 했더니 100명이 넘게 왔어. 이분들 모시고 최고 대접하다 난 허리가 휘질 뻔했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야 목사님 세상에 부흥 강사한테 밥을 더 먹어보긴 창세례를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우는데 거기 제일 어르신한테 축복기도 내가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복받지.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내가 축복받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다 모셔. 모시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숙제를 해요. 구두 한 켤레씩 해준다. 전부 다 봉투에다가 돈 담아. 현찰 담아. 거기다가 기도 제목 다 써넣어. 그냥 주면 뇌물이지만 기도 제목 주면 그거는 분명히 떳떳한 물질이다. 공짜로 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교인들이 너도 나도. 왜냐하면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축복권 밖에. 그러니까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눠드릴 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그냥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가십시오. 떳떳하게 받으시고 떳떳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나만 만나면 수첩을 꺼내서 우리 아무개의 성도 이 문제 해결됐어? 난 뭔지도 몰라 기도 제목이. 그런데 그걸 다 적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거 보고 기도했대. 내년에도 또 구두 한 켤레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원로 목사님들이 나만 만나면 예수 마을교회 같은 사람도 없어. 왜? 교인들이 다 신발 한 켤레씩 해주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대접하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복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지. 없다 그리고 생색내지 마라. 여기 없는 사람 조용히 말할 때 알아서 하세요. 남에게 대접하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게 지혜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부자들 인색하게 살고 베풀 줄 모르잖아.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 그거. 왜? 물질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누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간단히 끝.